오늘은 토저의 책,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런 책을 인용해서 노비언 다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짜 믿음이란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생일대의 놀란 일이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복음에 대하여 그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소극적인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값싼 은혜로 변질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아가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기를 믿음이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우리 주님께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그 사역, 그 중심, 우리 성령께서 나를 통해 자유로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아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유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여, 나의 가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비워드립니다. 주여, 나의 영혼 위에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약함과 무능과 거짓된 믿음이 변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으니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 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